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?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. 그대 마음 알아요. 간신히 참고 있는 나 울게 하지 마요.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 힘써 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아 갈라진다. 아, 힘들다. 아직 이 옥타브 라를 좀 연습을 더 해야 할 것 같아. 그대도 나처럼 잘못했었다면 그 곁에 머물기 수월했을까요? 아무 사랑에 떠난다는 말 과분하다는 말 웃음치던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그대 나를 잊고 살아도 그대만이 영원한 내 아 이거 전쟁 같았다. 아 이거 야 이건 완벽하게 하기 힘드네요. 나는 다시는 사랑을 못할 것 같아요. 그대가 아 야 이게 제가 지금 2017년 7월 며칠이냐 13일 목요일 오후 5시 58분인데요 아까 방금 몇 분 전에 이 노래를 했어요. 했는데 너무 그지 같은 거야. 근데 지금 불렀어. 마음 먹고 최대한 호흡을 이제 횡격막 내린 상태에서 좀 해봤는데 좀 난 것 같거든요. 야 근데 야 이거 좀 어렵다. 이 노래는 내가 한 몇 주 더 연습하고 하면 더 잘할 것 같아. 예. 이게 그가 따로 하면 나오는데 노래 이 박자 타면서 하다가 이게 놓쳐. 이게 이게 그가 그
이거 2옥타브 라 음정이거든요. 제가 알기로 2옥타브 라부터는 고음에 들어가요. 일반인은 하기 힘든 고음이에요. 그것도 입이 좁은 으라는 발음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같이 아직 발성 연습한 지 50일 이제 된 사람한테는 좀 힘든 거죠. 그래, 아까 맨 처음 한 거는 올리지 말고 이걸 올리자. 하나 더 불러야겠구나. 오늘 미소 속에 비친 그대랑 끝사랑 두 번 불렀고, 그 다음에 오늘 뭐 부르려고 했냐. 하나 더 부를게요. 감사합니다. 스파키 미니였습니다.